Lee Tae-im scaled the heights of showbiz by embracing her femme fatale appeal. And today she stands at a turning point in her career, coming off one of the year's most successful TV series, Women of Dignity. Lee Tae-im makes her theatrical debut in Shakespeare's King Lear. She quickly became one of the most hated characters on television, but today she makes her theatrical debut in William Shakespeare's King Lear. Today I'm joined by actress Lee Tae-i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초대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머나 훈훈해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네. 저희 쇼비스 코리아 시청자분들께 첫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쇼비스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태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연습실에 저희가 이렇게 초대를 받고 왔는데 네.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이곳은 연극 연습을 하는 장소이고요. 저희가 이제 리어 왕이라고 세계 4대 비극 중 하나인 작품을 이제 11월 중으로 무대를 올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아, 정말 특별한 장소에 또 이렇게 와서 네. 또 사온 느낌이 다르네요. 네. 자, 어떻게 보면 4대 비극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게 해외에 계신 분들도 다 어떤 작품인지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한번 저는 리어왕의 둘째 딸인 리건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리건이 사실 굳이 선과 악을 나누자면은 악역에 가까울 것 같은데 네, 악역에 가깝죠. 네, 이렇게 연달아 악역을 맡으면은 아무래도 네. 대중들이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또 연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점에서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 이번에는 그러면 아예 정말 악역을 해보자라는 생각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 또 악역의 역할이 저한테는 또 그러니까 재밌게 다가왔고 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연습하고 있어요. 어떤 면이 좀 새롭거나 또 이렇게 즐겁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리건이 이렇게 닥치는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일반 드라마에서는 네. 이렇게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 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새로웠었어요. 네. 일단 공주니까요. 네, 제가 공주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원 없이 입어보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공주 옷을 좋아하신다고요? 네, 공주 옷을 너무 좋아해요. 무겁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물론 무대에선 너무 멋있지만 네네네. 움직이기 좀 불편하지 않으시던가요? 움직이기 조금 불편한데요. 너무 의상도 이번에 너무 멋있게 나와서 네, 네. 너무 이제 연기랑 잘하면은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또 연극은 더더욱 이렇게 배우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라이브로 무대에 서는 거니까 네. 배우들 간의 호흡이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너무 놀랬고요. 제가 깨달은 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연극을 처음 해보니까 이렇게 연습하는 공간, 연습하는 시간들, 선배님, 후배님들과 같이 하는 호흡 이런 것들 제가 처음 느껴보는 거라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빨리 찍어야 되고 결국엔 자기 위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연극이라는 거는 정말 같이 호흡하고 연습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같이 공부를 한다는 점에서 너무 저한테는 이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 드라마 같은 경우도 내가 정말 놓치는 부분이 많았었구나.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다음부터는 잠을 자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잠은 주무셔야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 이제 깨달은 게 많았어요. 네. 꾸미는 그녀 얘기를 살짝 해볼까요? 네네. 거기서도 또 악역이었죠. 네네. 신인화가 윤성의 역할로 참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네네. 희대의 또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임 씨가 맞았던 장면. 네네. 사실 그게 한 번에 오케이 됐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그게... 사전에 리허설을 예. 많이 해서 예. 제대로 그러니까 김선아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아, 이번 이 시는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네. 했던 씬이어서 볼 때도 너무 흐뭇하게 봤고 네. 찍을 때도 많이 맞고 그런 역할이었는데도 되게 즐거웠어요. 되게 이 장면은 이슈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 네, 정말 그 씬을 촬영하시기 전에도 네, 씬을 접했을 때 아, 이 씬은 정말 화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 이건 정말 내가 제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만큼 잘 소화를 하시고 또 대중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연극 리어왕을 통해서 관객분들한테 조금 이태임이라는 배우는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어필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리건이란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악역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여자로서는 좀 그래도 터프하고 약간 그런 매력도 있고 섹시한 매력도 있겠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 기쁩니다. Time for a change of pace. This is our segment, Tell Us Yes or No, with actress Lee Tae-im. 완전 망가지는 코믹 연기에 도전해보고 싶다, Yes or No. 내 몸매 진짜 품이 있다고 생각한다, Yes or No. 나는 다시 태어나도 배우가 하고 싶다, Yes or No. 나 이렇게 시원시원하면 너무너무 좋아. 털털함을 제가 SNS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었군요. 네네. 내 몸매 진짜 품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도 인정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노력의 결과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몸매가 이쁘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최근에. 최근에 하셨다고요? 네, 최근에. 예전부터 하신 건 아니고. 예전에는 안 했고 네. 제가 요즘에 증량을 하고 있어서 네, 몸이 이제 인생 몸무게를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그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그런 지금 몸무게라서. 이태임 씨 커리어 한 번도 뚱뚱했던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네요. 본인이 그냥 체감하시는 게 달랐을 뿐이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이렇게 연극을 준비하면은 평상시에 하는 관리랑은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몸매 요즘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몸매 요즘에 스커트 기계를 사서 기계가 있어요. 네, 기계가 있어요. 하기 편하도록 하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에 들어가서 스커트를 하면은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똑같이 그 힘에 이렇게 받으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홈쇼핑 아니에요. 네. 궁금해서. 네, 그런 스커트 기계로 스커트만 네.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바쁘니까 아침에 30개, 갔다 와서 30개 이렇게씩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배우들은 좀 이렇게 시상식이나 또 그런 중요한 레드카펫에 설 때 이렇게 아무래도 가장 아름다워 보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좀 태임 씨는 어디를 좀 강조한다든지 이런 드레스를 입으면 내가 제일 예뻐 보인다 이런 생각하시면 궁금해요. 왜냐면 사실 의상도 네. 한몫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드레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렇게 야해 보거나 그래 보이지 않는 선에서 좀 단정하고 네. 단아한 스타일을 좀 추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피부 같은 경우는 되게 신경 쓰이죠. 그런 일 나가면은 정말 바로 이제 목공까지 다 보이니까. 네. 그리고 그날은 특별하고 싶잖아요. 네. 누구보다도 내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런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팩도 하게 되고. 네. 요즘에도 1일 1팩 하세요. 네네. 근데 요즘은 바빠가지고 네. 집에 가면 자기 정신 없고. 네네네. 네. 2일 1팩 정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완전 망가지는 코믹 연기 도전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SNL에서 보여주신 거는 맛보기였나요? 그렇다면? 그거는 맛보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털털함. 네네. 인상 깊었어요. 재밌게 보시다니까 다행이다. 아주 재밌게 봤어요. 네. 코믹 연기, 드라마, 영화 상관없나요? 어디서든 보여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저는 드라마든 영화든 연극이든 네. 네, 어떤 장르에서도 불문하고 네. 저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코미디 연기 네, 꼭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 얘기를 하긴 사실 좀 이른 것 같기는 해요. 네네. 또 해외에 계신 팬분들 고민하실 수 있으니까 네. 혹시 차기작으로 아 이런 작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다음 작품은 아마 영화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영화로 또 다른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좀 더 성숙한 모습 그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네. Clearly up for a challenge, Lee Tae-im is ready to tackle a variety of works, and we wish her only the best. If you're in town, she is Regan in King Lear, so be sure to check out her latest work. 네, 쇼비스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네, 지금까지 lee Tae-im이었고요. 연극 리어왕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뵙길 바래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 안녕.